자, 오늘은 전단력하고 굽힘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인 불연속 함수를 이용을 해서 SFD하고 BMD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 것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컬레이 펑션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싱귤래리티 펑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두 종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맥컬레이 펑션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괄호를 이용을 해서 x-a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펑션은 이 괄호 대신에 그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요.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이 괄호 안이 이 꺽쇠 괄호 안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일반 함수하고 똑같고 이 꺽쇠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그때는 함수의 값이 0이 된다. 라고 정의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지수가 되는데 이 지수는 0보다 큰 정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0, 1, 2, 3, 4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a보다 작다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a보다 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일반 함수의 꼴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n이 0이다. n이 0이다 하게 되면 바로 요 꺽쇠 괄호를 이용해서 x-a의 0승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x가 a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이 함수의 값은 뭐를 갖겠죠? 10의 마이너스 10승의 0승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x-a의 0승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0에서부터 a까지를 보게 되면 이 a보다 조금만 작았다 하게 되면 이 괄호 안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함수 값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A서부터 조금만 크게 되면,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런 식의,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얼마겠어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니트 스텝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에는 x-a의 1승이 되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축이고 이제 y축에 x-a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다 하게 되면 0에서부터 a까지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x가 a보다 크게 되면 결국 일반 함수가 됩니다. x-a의 1승 이런 형태가 돼서 a에서부터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펑션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니트 램프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유니트 램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경사가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경사를 갖는 펑션이다. 그래서 x-a의 1승. 만약에 이제 n이 2승이다 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당연히 포물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되고
또 3승 4승 한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하고 똑같으니까 이 이후로는 일반 함수의 형태를 그대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분을 하게 되면 x-a의 n승을 적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a보다 크게 되면 일반 함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함수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n승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x-a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적분 상수. 이런 형태로 이제 적분이 되죠. 그 다음에 싱귤래리티 펑션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W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요거가 싱귤래리티 펑션입니다. 요 P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P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A 그 다음에 이거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면 X가 A가 아닌 경우 여기가 X가 A가 아닌 경우에는 요 함수의 값이 전부 0이 됩니다. 그리고 X가 A인 경우에 대해서만 요 값이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되니까 결국 앞에 있는 P 때문에 이제 P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A의 마이너스 1승 바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하면 유니트 임펄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임펄스라고 하는 게 뭐죠?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이런 함수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진동 문제를 풀 때 이제 진동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거기에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 T일 경우에 우리가 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시간에만 힘이 주어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유니트 임펄스 펑션이죠. 자, 그 다음에 X-A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X가 A가 A하고 다를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갖고 X가 A와 같은 경우에만 1이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M0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요거 M0가 우리 그래피컬 메서드에서도 요렇게 회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뭘로 잡았었어요? 이거를 플러스로 잡았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M0라고 하는 크기에 X-A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X-A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트 더블렛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 더블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요 점에 해당하는 A라고 하는 바로 그 굉장히 작은 거리 입실론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그 거리 이제 플러스 입실론 여기는 마이너스 입실론 해가지고 이러한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요 점에서 요것이 커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커플링 요 나타나는 요것을 우리가 더블릿이라고 해갖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3학년에 가서 유체역학을 배우게 되면 유체라고 하는 게 이제 흐르다 보면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회전하는 경우에 나타내는 펑션이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집중하중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러한 방향, 여기 지금 플러스 방향이고 얘도 플러스 방향입니다. 플러스 Y 방향이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이게 M0에 X-A에 마이너스 2승 하면 X가 A인 곳에서 M0라고 하는 모멘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뭘 의미하겠죠? 소위 유니폼하게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펑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하죠? 이런 경우에 기울기가 1인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곡선으로 작용을 한다 하게 되면 이게 x-a의 제곱 형태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펑션은 균일 분포 하중, 이런 것은 균일 기울기를 갖고 있는 분포 하중,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집중 하중, 이런 경우에는 모멘트, 커플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W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뭐냐면 균일 그러니까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W를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 W라고 하는 거에 그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길이당의 힘을 W라고 표시하죠. 그죠? 균일 분포 하중 아니면 뭐 하여간 분일 여하튼 분포 하중인 경우에 우리가 W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W는 단위 길이당의 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힘이죠. P라고 하는 게 힘이죠. 그 다음에 X-A에 마이너스 1승 하게 되면 얘가 길이니까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습니다. 그거에 마이너스 1승 같으면 이걸 다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뉴턴 퍼 메타가 돼서 W와 똑같은 단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모멘트니까 뉴턴 메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터에 마이너스 2승이면은 미터 제곱이 되니까 또다시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 W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같으면 뭐 원래 갖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W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W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런 거 같으면 앞에가 1이 될 거고 그럼 1 곱하기 X-A의 0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의 단위는 뭐가 돼요? 요거의 단위는 뭐죠? X-A의 0승. 미터의 0승은 뭔가요? 1이죠. 그죠? 단위가 없죠? 그럼 이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W하고 똑같은 단위의 힘을 얘기하겠죠. 결국은 단위 길이당의 힘이 됩니다. 요거 1이라고 하는 걸 넣었을 때.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여기에 마이너스 1승이 될 건지 마이너스 2승이 될 건지를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니트 임펄스 펑션하고 유니트 W 펑션인 경우에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적분을 할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이게 N승인 경우에는 N 플러스 1승으로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됩니다. 요 밑에 아까 있었던 N 플러스 1분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 함수일 경우에 싱귤래리티 펑션일 경우에는 단순히 차수가 하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마이너스 1승, n이 마이너스 2승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아까 거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것은 일반 함수의 적분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아, 예제 가기에 앞서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 X가 A인 곳에서 M0라고 하는 커플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W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니까 M0, 그러니까 플러스 M0, 그 다음에 X-A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P에다가 이게 플러스 Y 방향이니까 플러스 P에다가 X-A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 이거 같은 경우가 균일 분포 하중이죠. 그래서 W는 W0에다가 X-A의 0승 이거 같은 경우에 슬로프가 M이다 하게 되면 M의 X-A의 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적분을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이걸 적분해 주게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 여기가 마이너스 1승이니까 0승. 여긴 0승이니까 1승. 여긴 1승이니까 2분의 x제곱. 이런 꼴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V를 쭉 구했으니까 이번에 M을 구하기 위해서는 V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승이 0승, 0승이 1승, 1승이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3분의 x3승이 돼서 6분의 x의 3승, 이런 형태로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불연속 함수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는, 표시한다는 것은 W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V하고 M은 한 번씩 적분만 더해주면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W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중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하중의 세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ntensity of Load라고 불러요. 하중의 세기, 하중의 세기. 그래서 하중의 세기를 나타내는 한 그 펑션을 우리가 W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것도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간단히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에 그렇죠. 내다지보 아니면 돌출보.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 행잉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핀이 핀으로 지지가 되어 있고 여기가 롤러로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중은 지금 두 개가 작용하고 있죠. 8kN이라고 하는 집중하중. 그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120kNm라고 하는 그 커플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에 발력이 얼마가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모멘트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8 곱하기 30, 그 다음에 여기 R 곱하기 20, 그 다음에 여기 120, 이거 가지고 뭘 세워요? 모멘트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이쪽으로 힘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6kN이 나와요. 그래서 8kN이 외부하중, 여기가 지점 발력, 그 다음에 여기도 지점 발력 2kg 나오고 여기가 커플 120kN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불연속 함수를 이용을 해서 W를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죠? 집중하중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0인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는 얘가 힘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줄 수 있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해줄까요?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한다면 플러스 120, x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표현한 게 되는데 여기서는 왜 뺐냐 하면은 x가 30인 경우가 딱
되기 전까지는 전부 뭐예요? 다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x-30에 몇 승 하게 되면 30보다 작은 길이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제로가 되니까 역할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빼버린 겁니다. 이거를 더 넣는다라고 해서 잘못할 건 하나도 없고. 자, 그래서 W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를 적분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적분해주게 되면 요 마이너스 1승하고 마이너스 1승이니까 0승 0승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0승 0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는 또 이걸 다시 한번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둘 다 0승이니까 둘 다 1승으로 바꿔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x-0이라고 하는 것은 x의 1승하고 똑같으니까 또 x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반 함수로 마이너스 8x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맥컬레이 펑션으로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죠. 왜 그러겠어요? x가 1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0에서부터 10인 구간까지는 여기가 되고 10보다 큰 경우에 이게 되겠죠? 그렇죠? 10보다 큰 경우에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것만 될 겁니다. m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x가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함수로 m이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이 전체가 다 이제 일반 함수로 꼴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결과는 사실상 뭐하고 같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형법을 사용하게 되면 소위 이퀼리브리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잘라서 1구간, 여기서 여기를 잘라서 2구간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1구간에 대해서 V를 구하고 M을 구하고 2구간에 대해서 V를 구하고 M을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구간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요거하고 요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구간에 대한 솔루션이 이거하고 이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불연속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퀼리브리어 메서드 두 번 사용할 것을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두 개인 경우에는 뭐 별로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게 이퀼리브리엄을 사용하게 되면 몇 번을 써야 돼요? 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W를 이 맥컬레이하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퀼리브리엄 메서드에서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이 구간을 나누어서 그려줍니다. 자, 요 같은 경우로 지금 나눠줄 수가 이런 x축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잡게 되면 여기에서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지점 발력을 구해야 되죠. 그럼 지점 발력은 이거 하고 이거 더한 것만큼이 될 거니까 40하고 12하고 하면 52가 되겠죠. 52만큼 위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8 곱하기 5에다가 2.5 곱하고 그 다음에 50을 더하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9를 곱하면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52kN이라고 하는 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58kNm라고 하는 지점 발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0kN이 있어요. 그래서 50kN 여기에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12kN도 이쪽에 12kN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kNm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5m라고 하는 요 길이만큼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표현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제로 그렇게 되면 얘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를 유지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얘를 표현할 적에 x 마이너스 제로에 0승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 x-0의 0승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없으니까 그만큼에 해당하는 반대 방향으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이거하고 똑같이 플러스 8 그 다음에 x-5에서부터 0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 하중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나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다른 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와 이것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요로 분포 하중하고 여기 커플하고 여기에 집중 하중만 작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연속 함수로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52, 그 다음에 x가 0인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중이니까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커플인데 커플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8,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작용하니까 x-0에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포하중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에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x-0에 0승.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표현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8,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작용하냐면 x 마이너스, 그러니까 5에서부터 작용하니까 x 마이너스 5의 0승 여기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방향의 커플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50에 어느 위치냐면 5라고 하는 위치니까 x 마이너스 5승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여기까지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표현되지 않은 게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더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일단 W만 표현이 됐으면 우리가 V하고 M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자, 여기서 V를 하게 되면 V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얘를 적분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승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0승 마이너스 1승 아까 있었던 거하고 이게 마지막에 있었는데 얘하고 얘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요것은 싱귤래리티 펑션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일반 함수로 표시를 한다면 요것은 그대로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표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 크게 되면 일반 함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다시 적분을 해줘야죠. 얘가 0승, 얘가 제곱이 되니까 2분의 x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0승,
이것도 2분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표현이 되고 여기에서도 여기 x-0는 그냥 x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52x 그다음에 마이너스 258x 아니 마이너스 258 여기는 그냥 1이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여기가 x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맥컬레이 펑션 그대로 써서 50에 x 마이너스 5에 제로 그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써서 4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평형 방정식에서 계산되는 거와 똑같은 형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0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이 전체가 x가 5에서부터 끝까지 끝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0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이 전체가 x가 0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되는 그 네, 모멘트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은 역시 이퀼리브리엄 메서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려주면 되고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일반 함수꼴로 이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모멘트를 계산할 때 이걸 갖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 불연속 여기 싱귤래리티 펑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니 이 m을 구할 때 당연히 이것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SFD와 BMD를 그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마지막 거? 특이하네요. 이제 어떤 펑션 꼴로 다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을 전부 나눌 필요가 없이 구간이 다섯 개가 되든 여섯 개가 되든 한 번에 다 쓸 수가 있고 한 번에 표현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 그릴 때는 구간별로 다 나눠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퀼리브리엄이 하고 똑같은 형태의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피컬 메서드는 어때요? 그래피컬 메서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하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하게 그릴 수 그냥 내리고 쭉 보내고 올리고 쭉 보내고 다 여기 쭉 올려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네요.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그 M을 구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로 만드는 면적을 번역해주면 되니까 바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컬 메서드가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맞나 틀리나를 따질 때는 이제 약간 그 이퀼리브리엄 메서드도 잠깐 머릿속에서만 살짝 생각을 하게 되면 맞게 그리고 있는지 틀리게 그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는 좀 다르겠죠?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 하게 되면 솔루션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부 기준을 다 새로 잡아줘야 되니까 복잡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픽컬 메서드를 쓰는 게 제일 편하고 이 불연속 함수법은 어느 때 가장 편하냐 하면 나중에 12장에서 그 디플렉션 커브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보에 있어서 변형 곡선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불연속 함수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나왔지만 나중에 12장 한번 더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보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휘어졌을 때 그때 보 내에 발생하는 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6의 3절입니다. 그래서 6의 3절에서는 일단 이 보가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변형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피묵력을 유도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피묵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퓨어 밴딩이 작용하고 있을 때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 여기서 퓨어 밴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퓨어 밴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굽힘 모멘트의 크기가 일정할 때 그 보는 순수 굽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퓨어 밴딩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굽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BMD를 그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 구간이냐 하면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M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졌다 하게 되면 퓨어 밴딩 구간은 어디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퓨어 밴딩 구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일정한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M0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외팔보가 이렇게 있는데 외팔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모멘트가 이런 방향으로 M0만큼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어디를 잘라도 다 이런 형태의 밴딩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퓨어 밴딩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퓨어 밴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변형이 딱 하나로 고정이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는 게 이 단면이 대칭인 것을 사용합니다. 이 보의 단면이 대칭인 그러한 경우를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2차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단순히 x, y 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만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고 x축은 이게 길이 방향, 그 다음에 y축은 이 위에 있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변형 전입니다. 자, 여기처럼 변형 전. 여기에다가 요 모멘트를 주게 되면 얘가 변형을 하겠죠. 일단 변형을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변형이 되게 되면 원래 있었던 그 길이 방향으로 쭉 있었을 텐데 이걸 이렇게 휘었을 때 위쪽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굽히고 바깥쪽은 약간 이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에 부분은 원래 있었던 길이보다 조금 짧아질 거고 아래쪽은 조금 길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원래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갖는 그런 길이가 있겠죠. 그죠? 늘어나고 줄어들었으면 그 사이에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어떤 선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면을 생각한 거예요, 면. 자, 여기서 지금 2차원으로 이런 단면도 좋고 저런 직사각형 단면도 좋은데 이렇게 휘었다라고 했을 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어떤 면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뉴트럴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뉴트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립이죠. 중립. 그래서 중립면이 됩니다. 중립면.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그 대칭축이 여기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칭축이 있게 되면 이쪽으로 쭉 연결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생길까요? 대칭면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단면이 있는데 그 단면에 대칭축을 포함을 하는 걸 쭉 연결을 하게 되면 대칭면이 생기겠죠. 그럼 대칭면하고 여기 중립면하고 교차를 하는 그 교차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면하고 면이 교차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선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선이 생긴 것을 지금 요 선입니다. 요 선.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뉴트럴 엑시스라고 불러요. 그럼 뉴트럴 엑시스가 번역하면 뭐가 되죠? 중립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립축하고 그 다음에 중립축이 결국은 요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립면이 되고 그 다음에 요 X축하고 그 다음에 요 Y축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굽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6면체 단면을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그리드를 이렇게 쭉 그렸어요. 이쪽 면으로도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양쪽에서 모멘트를 줬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양쪽에서 모멘트를 준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쉴 건데 이게 과연 어떤 형태냐. 일단은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요 그다음에 여기 이 측면들이 그 모양을 다 유지를 합니다. 지난번에 토션할 때도 이렇게 토션을 이렇게 했을 때 원주 방향으로 그렸던 그 선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죠. 그게 결국 뭘 의미한 거예요? 원래 평면이 변형 후에도 평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평면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자, 요것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줄자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이렇게 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모멘트가 어느 위치나 모멘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그만 포션을 생각을 해서 요만한 포션을 생각을 해서 여기 양쪽에서 모멘트가 가해져 있다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변화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일정하게 변화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여기서 요만큼 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만큼 변해야 되고 계속 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래도 똑같은 양으로 계속 변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계속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원주가 나오죠. 원주.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형태를 휘었다는 거냐면 원의 원호를 따라가면서 지금 마치 휘는 것처럼 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원의 일부 형태로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휘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뭘 가지고 그 휘는 정도를 표현해요? 곡률, 그죠? 곡률, 커버 쳐갖고 하죠. 그래서 곡률 반경하고 곡률은 서로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 로다 그러면 곡률은 로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가서 소위 그 곡률 중심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요러한 보가 퓨어 밴딩을 받게 되면 이게 원호의 일부분으로 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평면은 그대로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형되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Plane section remains plane. 그러니까 평면의 단면이 계속해서 평면을 유지하고 있다. Length of longitudinal axis remains unchanged. Longitudinal, 길이 방향의 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여기 지금 중립축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립축이라고 하는 요거의 길이는 결국 요 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plane section remains perpendicular to the longitudinal axis. 여기 이렇게 그 평면은 longitudinal 축의 수직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그 내용이고. In plane distortion of section is negligible.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어서의 비틀림은, 그러니까 단면의 평면상에 있어서의 뒤틀림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휘면서 이제 Epsilon X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Epsilon Y, Epsilon Z를 표현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Epsilon Y가 존재합니다. Epsilon Z도 존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단면이 워낙 작기 때문에 길이에 비해서 여기에 있어서의 Epsilon Y나 Epsilon Z는 우리가 무시할 만큼 작게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deflection curve forms a circular arc with center of curvature. 그래서 이게 변형 곡선은 곡률 반경, 곡률 중심을 가진 원호를 형성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휘게 되면 곡률 중심을 갖고 있는 원호로 이제 변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변형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굽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제 뭐 찍은 게 여기 있는데, 지금 요러한 경우에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거기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퓨어 밴딩을 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요 요소가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면도 그대로 면을 유지하고 이 면도 그대로 면을 유지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원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델타 X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무의 X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단면을 잘라가지고 델타 X라고 하는 미소 요소를 꺼내서 우리가 자유 물체도를 그려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롱기튜디널 X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Y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길이를 델타 S라고 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뉴트럴 X에서 이 윗방향으로 Y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의 어떤 조그마한 굉장히 작은 선 요소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 요소를 델타 S라고 하게 되면 변형 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자 델타 X라고 하는 길이로 다 일정하죠. 근데 여기 Y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변형이 되게 되면, 변형도 어떤 변형이냐면 순수 굽힘을 받게 되면, 그 뜻입니다. 순수 굽힘을 받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휘어진다는 거죠. 이 요소가. 이 요소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은 쭉 연결을 하고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곡률 중심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니까 여기가 이제 소위 곡률이 됩니다. 곡률 방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롱기튜디나 엑세스까지의 곡률 방정이 로우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Y라고 하는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Y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원래는 델타 S였었는데 델타 S 프라임으로 길이가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원래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델타 X인데 이것이 델타 S 프라임만큼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있어서의 변형률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길이의 변화니까 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필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롱기튜디날 액세스를 X축이라고 놓는다면 이필론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이필론 X의 정의는 뭐예요? 원래의 길이분의 변형된 양의 길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가 델타 X인데 이 델타 X를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하고 여기에 각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원이니까. 그래서 로의 델타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델타 S 프라임은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거보다 지금 요만큼 길이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로 마이너스 Y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의 길이가 얼마냐면 원래 길이는 이거였었으니까 로의 델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로 델타 세타, 로 델타 세타가 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것만 남는데 여기에서 위아래에 델타 세타가 있으니까 약분되고 나면 마이너스 로분의 y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필론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그마는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흑수로에 의해서 2의 이필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로분의 y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y라고 하는 것은 중립축에서부터 플러스 y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보의 윗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재료고 그 다음에 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플러스 m 제로라고 하는 힘을 모멘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모멘트를 받았을 때 이 로를 플러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시그마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위에서는 압축응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휘었을 때 윗부분은 압축을 받게 되고 아랫방향은 인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멘트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주어지게 되면 얘가 어떻게 휘겠어요?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지금 얘는 이렇게 휘었고, 그죠? 이렇게 휘게 되면 곡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그마를 로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주는 걸 뭘 주는 거예요? 모멘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트와 이 시그마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토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토션할 때는 먼저 감마를 변형해서 끄집어냈고 그 감마에다가 G를 곱해갖고 타우를 만든 다음에 그 타우하고 뭐하고 연결을 했어요? 트위스팅 모멘트하고 연결을 했었죠. 똑같습니다. 변형을 가지고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이 시그마하고 모멘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멘트를 이제 여기 와서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굽힘 공식을 유도를 합니다. 자, 굽힘 공식 소위 합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해주는데 합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발생하고 있는 응력을 다 더하면
다 더하면 그 단면에서 발생하는 인터널 포스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시그마 fx 이퀄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x축이 지금 이쪽 방향이고 y축이 위쪽 방향, 위 플러스 y 방향, 그 다음에 xy로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z 방향을 만들고, 그 다음에 y하고 z가 플러스인 곳에다가 미소요소 dA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당연히 바깥쪽 방향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쪽 방향을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DF라고 하는 것은 요 시그마에다가 DA를 곱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의 F는 얘를 적분을 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X를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어떻게 구해졌냐 하면 마이너스 2의 로분의 Y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로분의 2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로하고 2는 상수기 때문에 인테그랄 바깥쪽으로 꺼내왔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Y바에다가 A를 곱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결국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fx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퓨어 밴딩 상태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퓨어 밴딩이라면 지금 이 경우니까 여기에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을 우리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f는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로가 제로가 될 수가 없고 2가 제로가 될 수가 없고 A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Y바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Y바가 0이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좌표계를 세울 때, 이 좌표계를 세울 때 요 면적에, 요 면적에 Y축에 있어서의 센터에다가 좌표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점이 지금 Y바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이 그림에서는 제로지만 실제로는 Y바가 0인 곳에다가 지금 우리가 좌표계를 세운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좌표계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중립축이 단면의 중심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에 의해서 MY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죠? 요 DF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기서부터 Y축까지의 Y축에서부터 요점까지 그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Z가 되겠죠. 그러면 DF에다가 Z를 곱하게 되면 어떤 방향의 모멘트가 나옵니까? 플러스 y 방향의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 모멘트를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준 my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my를 가해줬나요? 안 가해줬나요? 가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요 시그마 xda가 df가 되고 거기에다가 z를 곱한 게 모멘트가 되고 그것을 전부 다 더한 것이 토탈 y방향의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x에다가 마이너스 로분의 2y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yzda가 바로 뭐의 정의냐 하면 product of inertia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i의 yz가 되는데 i의 yz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얘기했느냐 하면 단면은 지금 대칭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처럼 이것이 요 단면이 요 YX 평면으로 쭉 연결하게 되면 얘가 대칭면이 됩니다. 그죠? 지금 대칭축이 Y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의 YZ는 정의가 어떻게 된 거죠?
i의 yz는 integration yz의 da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점. 요점에서 y좌표하고 z좌표는 둘 다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점에 해당하는 y값, z값, 그 다음에 da를 곱해주면 그 점에 대한 i의 yz가 나옵니다. 그죠? 그 점에 대한. 그 다음에 그거하고 대칭이면서 그 반대편에 마이너스 z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요소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를 곱하고 da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계산한 거하고 뭐가 돼요? 똑같은 값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해버리게 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 축에 이쪽 편에 있는 IYZ를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IYZ를 다 계산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IYZ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제로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 식은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되죠. 왜냐하면 대칭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계산은 해서 아 여기 대칭 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z를 계산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여기에 df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의 길이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멘트가 이제 어떤 방향의 모멘트가 나오죠? 이쪽 방향의 모멘트가 나옵니다. 이쪽 방향은 z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mz는 마이너스의 y 시그마 x da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x 대신에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로분의 이 y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인테그랄 y제곱 da가 뭐의 정의예요? 바로 모멘트 오브 이나샤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iz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Z축에 대한 지금 굽힘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게 모멘트 오브 이나샤고 그래서 Z방향에 대해서 지금 방해를 하기 때문에 IZ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 이제 MZ라고 하는 수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여기 시그마하고 뭐가 공통이에요? 로가 공통입니다. 로가.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자 시그마 x가 2의 2 입실론 x라고 표현이 됐었고 그것이 마이너스 2의 로분의 y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분의 1을 여기에서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로분의 1을 꺼내게 되면 뭐가 되죠? 2iz분의 m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로분의 1을 꺼내오게 되면 플러스 2iz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마이너스 로분의 2를 꺼내와야 되는데 아 여기가 잘못했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그럼 마이너스 y 다음에 요 시그마 x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로분의 2의 y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됐어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 1을 꺼내 갖고 오게 되면 2iz
여기 2하고 2가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남아있고 플러스 iz분의 mz y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z라고 하는 거의 부호는 뭘까요? iz는 이게 정의니까 제곱한 거를 쭉 다 더했으니까 당연히 m도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준 거니까 얘도 지금 저부터 위에 플러스 그렇게 되면 시그마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축에서부터 위쪽에 있으면 앞축 응력을 받고 여기는 아래는 인장 응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을 얻게 되는데 이 수식을 우리가 굽힘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Flexural Formula 원래는 굽힘 응력 공식 이렇게 되는 건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Flexural Formula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I하고 M은 일정하고 Y에 따라서 쭉 변하니까 Y가 0인 곳이 어느 위치죠? 중립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y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그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데 위에서는 압축 응력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인장 응력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normal stress varies linearly with the distance from the neutral axis. 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iz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데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iz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면만 딱 띄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 축이 여기가 z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은 뭐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쭉 연결된 거 이게 지금 x축입니다. 이게 길이 방향이죠. 길이 방향. 그래서 이것은 단면이 정해지게 되면 iz는 무조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딱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iz는 y제곱의 dA를 쭉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제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위치에서부터 이무이 떨어진 이 길이, y만큼 떨어져 있는 이 길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dA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뭘로 표현해주면 쉽겠어요? 여기서 y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small dA를 따져주면 되니까 small dA는 b 곱하기 d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A를 b 곱하기 dy로 이렇게 바꿔주면 y에 대한 적분이 됩니다. 그럼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분의 h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h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를 우리가 정해주게 되면 이게 당연히 우함수니까 두 배를 빼오면서 0에서부터 2분의 h까지 계산하면 되죠. 얘는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그죠? 얘는 너무 빨리 나왔어요. 여기 b만 나와야 되는데 3분의 y 3승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요거 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y 3승이 됩니다. y 3승에다가 2분의 h를 집어넣으면 8분의 h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게 되고 2하고 8하고 약분이 돼서 12가 되니까 12분의 bh 3승이 됩니다. 그래서 보에 있어서의 iz는 12분의 bh 3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물론 뭐 유도를 해도 되겠지만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아니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두는 게 더 편하죠. 자, 오늘은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인데 자 여기 보면 A beam has a rectangular cross section 이게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고
이 subjective to stress distribution shown in figure.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다. Determine the internal moment of M at the section caused by the stress distribution.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M을 계산해라. 그런데 뭘 이용하냐면 using the flexor formula, 굽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또 하나는 스트레스 리절턴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시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미 이 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유도한 거잖아요. 하기에는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1이지만 요 부분이 지금 시그마 맥시멈이 되니까 자, 시그마 맥시멈은 I분의 MC 여기서 시그마일까요? 여기서부터 가장 거리 다 됩니다. 그러니까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60mm가 되죠. 그러니까 요 수식을 여기에 대해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가 20이어야 되겠죠. 20, 2가 아니고 이거 20입니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되겠죠? 시그마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I를 구해야 됩니다. I는 12분의 BH3승이죠. 그래서 B가 여기니까 B는 B가 60이네. 그러니까 B가 60, H가 120. 그래서 840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I 대신에 840 곱하기 10의 4승을 넣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60.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M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시그마 X는 마이너스 IZ분의 MZ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시그마 X가 얼마였어요? 20. 여기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M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식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되면 M이 플러스로 나와서 2.88kN·m가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요 아래 걸 사용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플러스 20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0이 들어가고 I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겠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 아까 여기에 가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또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역시 M은 플러스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로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응력들이 만들어내는 모멘트를 다 더해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뭐 다 일치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위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힘을 먼저 계산해야죠. 힘에다가 중심의 거리를 곱해주면 모멘트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되겠죠? 자, 60이 되고 2분의 1, 60 곱하기 60. 그렇게 되면 삼각형이 나오겠죠. 20이죠. 2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곱해갖고 2분의 1 하면 여기에 힘이 나옵니다. 그거에 요만큼을 곱해 토탈 포스가 나오겠죠. 그 토탈 포스가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3분의 2만큼의 위치에 작용을 하겠죠. 그럼 그 힘에다가 0.04를 곱하게 되면 모멘트가 나오고 그거하고 여기가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곱하기 2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에다가 60에 20 여기가 삼각형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폭을 곱해주게 되면 토탈 포스가 나오고
토탈 포스를 위에 40, 아래 40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2.88 나와서 아까 굽힘 공식에서 구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한 굽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섹션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굽힘 응력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